네, 오늘은 저희 제주도 교동문학교 오늘 체험 활동으로 오늘 자연 한라 생태숲에 갔다가 지금은 마방목재 왔습니다. 마방목재는 뭐가 있냐? 말이 있습니다. 보여줄 말을 엄청난 말들 보여줄게요. 말이 지금 뭐 하고 있냐? 쉬고 있어요. 자, 봐요. 진짜 보입니까, 여러분? 와, 와, 감독님 목소리 한번 보여주세요. 똥냄새. 네네. 지금 기분 어떠세요? 말 냄새가 엄청 똥냄새 나는 것 같은데. 자, 제주에 있는 어깨동막 이렇게 우리가 멋진 자연을 이렇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아, 우리. 자, 리포터. 리포터. 자, 우리 최수환 리포터. 오늘 제 팬티만 입은 제 아들까지 지금 나타났고. 아주 착하다. 우리 최수환 리포터 한 말씀 하시죠. 아주 착하다. 오늘 이렇게 제주도 마방목재까지 왔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. 야, 이리 와봐. 말똥 냄새 나요. 그리고요. 말들이 예뻐요. 아마 예뻐요? 어떤 게 예쁘세요? 알록달록. 지금 말들이 보니까 저기 엄마 말들 말고 저기 애기 말들은 누워서 자고 있는 것 같아요. 그죠? 네. 되게 편안해 보입니까? 아니요. 힘들어 보입니까? 네. 아, 그렇군요. 우리 최소한 우리 학생은 어깨동막교에 있으면서 어떠세요? 어떠세요? 좋아요. 응원 없이 얘기했거든요. 또 춥네요. 이 안에 계속 추워하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, 우리 제주도에 산나도 바람이 세고 바람이 많고 여자가 많고 물이 많다고 합니다. 사실 그 이 바람이 얼마나 세냐면 지금 보여드릴게요. 바람. 네. 지금 바람 때문에 지금. 네. 네, 우리 동이 하세요. 제주 바람 어떻게 보니까 제주 바람이 차가워요. 차가워요 또. 같은 남자입니까? 그 육지와 제주도의 바람을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? 제주도 되겠죠. 제주도 되입니까? 제주도는 바람이 셉니다, 그죠? 그래서 예전부터 바람이 세서 강한 바람을 맞고 자라는 제주 사람들 좀 뭔가 강인한 느낌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,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우리 동양세 또 우리 어깨동막에 있으면서 말씀 소감할 말씀 어떠십니까? 너무 좋아요. 어떻게 좋나요? 말씀해주세요. 좋아요. 아, 뭐가 좋은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. 다 좋아요, 다 좋아요. 다 좋아요? 알겠습니다. 네, 우리 어깨동무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. 하나, 둘, 셋! 보여주세요! 부끄러워하지 말고. 김윤. 안녕하세요. 오늘 지금 패션이 멋있어요. 스타일 한번 하시죠, 스타일 짠. 아, 오늘 주머니 손 놓고. 거의 지금 거의 모델처럼 지금 하시죠. 학교 새로운 우리 현빈. 현빈 학생 저기 충격으로 다 살다 왔잖아요, 그죠? 네. 한번 소감 오늘 이렇게 제주도에 이런 목지도 경험하고 가는데 중국말로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. 한번 보여주세요. 한번 보여주세요. 그냥 중국말로 날씨가 좋다, 기분 좋다 말씀 해주세요. 아니, 제가 영상 없어서 잘 못해요. 아, 그러니까 영상 없다 생각 한번 해주세요. 정말 좋아요.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우리 다 뒤에 TV 올 때가 되고 뒤에 TV 올 때가 된 단어네. 아무튼 어깨동무 화이팅, 제주도 화이팅. 자, 제주의 멋진 자연을 감상해 주세요. 짠, 짜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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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
올라갔는데. 우리 효민 학생 안녕 인사해 주세요. 저. 네, 지금까지 어깨동무 리포트 권오희였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.